할 수 있는 경우에 하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근우 VM 1의 9, 진복화 1의 9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소리가 mat. mat 쓰는 방법은 m a t. 그렇죠. 그래서 1, 4, 1에서 a가 뭐 중에 뭐 됐다? a, a, a 중에서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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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됐습니까? a 됐고요. 훌륭합니다. mat.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소리가 can. can. 그래서 쓰는 방법은 c a n. 그렇죠. 둘, 넷, 하나. c는 뭐 중에? 중에서 k 됐죠. 얘 계속 a 되고 있고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can.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소리가 fan. fat. fat.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f a t. 그렇죠. 자, f 말고도 f 소리 낼 수 있는 건 배우긴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p. p는 f죠. ph가 f하고 똑같은 f 소리였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물론 살찐이라 뜻일 때는 ph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f가 들어갑니다.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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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했고요. 시험도 잘 쳤고요. 맞았고요. 계속해서 damn. damn 그대로죠. 쓰는 방법이 d a m. 그렇죠. 얘만 네 개 갖고 있고 얘는 항상 d, 얘는 a, a, 아, 어 중에 a, 얘는 m 합쳐서 damn. damn. 오케이. 훌륭하고요. 맞췄고요. 쓰기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jam. jam 쓰는 방법이 j a M. 그렇죠.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서 전부 다 A가 A 소리 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 그치? 네. Jam. 아, Jam 할 때 J는 J 소리 나고 A 할 때 A 소리 나고 A, A, 아, 어 중에 A 됐고 M은 항상 받침 되니까 M 되니까 되니까 받침 되고 그렇지. Jam. Jam에 있어. 그렇지. 맞았어. 그 다음에 소리가 어, 이거는 소리가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뭐라고요? RAM. RAM 쓰는 방법이 그래서 R A M. 그렇죠. 예나 봤지. 이렇게 소리가 기억나야 돼. 그래야지 쓸 수 있는 거야. RAM. 오케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맞았죠. RAM.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소리가 bat. bat. 그래서 쓰는 방법이 B A T. 알겠습니까? 오케이. 맞았습니다. bat. 것도 없죠. 계속해서 이 녀석은 소리가 탭. 탭. 그렇지. 그래서 쓰는 방법이 T A P. 그렇죠. 하나, 넷, 하나 중에 얘 애 듣고 나머지는 트도 푸 되니까 합쳐서 소리가 탭. 탭.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친구 소리는 man. man. 그래서 쓰는 방법이 M A N.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 넷, 하나에서 얘, 에, 에, 아, 어 중에 에 됐습니다. ma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pot. pot. pot 말고 어 pot도 맞아. 근데 어. 그거 말고 이렇게 뭐 구이 같은 거 해먹는 거. 아, 프라이팬. 어. pan. pan. 그렇지. pan이니까 쓰는 방법이 p a n. 그렇죠. fan이 아니야. pan 해야 돼. pan. 만약에 fan 이라고 발음하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리고 이건 뜻이 달라. 이게 선풍기란 뜻이야. fan, pan. pan. 오케이. 계속해서 이게 조금 어려워했었어. 어, 낮잠. 그 소리가 기억나야 되는데. N, A. 어, 글자가 생각납니까? 어, 글자 먼저 해봐. N, A. T? T? 어... 어, 아닌 것 같아. 이게 계속 어려운 모양이구나. 쓰는 방법은 이거야. 그러니까 소리는?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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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소리가 기억나야 돼. 그래야 쓸 수도 있는 거야. NAP. 알겠습니까? 그 집에서 연습할 때, 암기 학습할 때 처음에는 단어 제시로 나오지? 네. 영어가 먼저 나오고 밑에 뜻이 먼저 나와. 근데 그거는 어,
그렇지. 뭐 제시로 바꿔서? 의미. 그렇지. 의미 제시로 바꿔서 소리를 먼저 내. 네. 예를 들어 먼저 이제 낮잠 이렇게 나오지 우리말로. 네. 그럼 그걸 무조건 내리지 말고 네가 먼저 낮잠이 영어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네가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야. 그거 의미 절 많이 해요. 어, 의미 많이 합니까? 어, 그렇죠. 이제 맞아.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됐습니까? 냅이었어요, 낮잠. 오케이, 그 다음에 지도는? 맵. 맵. 그렇지, 소리가 딱딱 기억나죠? M. A. A. P. P. 그렇죠. 훌륭합니다. 맵. 그래서 복화는 그런 식으로 의미 제시로 꼭 해줘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Excellent.